대표팀 인천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의 김담비, 김도현, 신다명, 김혜리, 중원의 김나래, 박희영, 이영주, 그리고 전방의 정설빈, 기아,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또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신장과도 계속해서 맴돌고 있어요.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 연결. 자, 이영주가 볼을 뺏어냈고요. 이영주. 네, 과연 아크 전면 이영주 슈팅!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선취골의 주인공 이영주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드리블을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대까지 가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은상무 선수들이 많이 내렸는데 이영주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치고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빈 공간에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초반 인천의 패스가 다소 불안했지만 우선 선취골을 기록을 했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심효정 선수가 정말 아쉽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영주 선수가 네. 패스가 들어오는 그 길목을 딱 보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그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영주 선수가 정말 모든 것을 만들어내. 자, 여기서 이영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네. 자, 볼을 끊어냈고요. 자, 왼쪽 골문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블의 방향 자체가 네. 슈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신에게 맞는 그런 쪽에서 김혜리가 이어봤습니다. 자, 낮게 비아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비아. 오, 네. 좋아요. 비아의 좋아요. 슈팅. 허리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확실히 비아 선수가 막 3명, 4명의 선수들에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슈팅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리 선수의 패스가 있었지만 자, 비아 선수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나이스. 오른쪽 측면 김혜리에게 연결됐어요. 크로스. 비아. 네, 과연! 오호! 거래미의 슈퍼세이브. 자, 지금 상황에서 굴절이 있었는데 권혜미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네, 그 비아 선수의 슈팅 이후에도 네. 있었던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집중력을 보여주는 그런 권혜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비아 선수의 슈팅에 굴절이 있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까지 손을 뻗었던 심효정이 잘 봤어요. 잘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반도영. 반도영 접어놓고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헤딩. 오, 오른쪽으로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보은상무 선수들이 네. 이런 중원에서의 그런 패스 게임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반대 전환 패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를 향한 그런 크로스의 그런 세밀함까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정설빈, 좋아요. 정설빈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따이스. 따이스, 네, 과연 크로스. 박스 안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비아 선수입니다. 아, 지금 사실 이런 모습이 인천현대제철의 모습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휘저어주고 그리고 또 패스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고 아, 지금 따이스의 크로스도 굉장했지만 이제 비아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자, 인천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정확하게 비아 선수가 있는 위치에다가 제대로 갖다 줬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차기 전에 이제 비아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입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설빈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네요. 네. 자, 최인철 감독도 경기장 밖에서 특정 장면을 보고 앞쪽 연결. 자, 등지는 과정. 자, 돌아서지 못했고 아, 지금 뺏어냈습니다. 권한을 아크 정면 권한을 자, 왼쪽에 김원지에게 네, 김원지 슛. 자,
김도현 선수에게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보은상무로서는 정말 아쉬운 찬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욕심 내지 않고 김원지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이드로 내줬는데 네. 아무래도 위협적인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보은상무의 역습 과정에서 이 김원지의 슈팅을 김도현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주고 그 뒤로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오! 헤딩! 골! 김민진 마리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아, 지금 이소담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이소담 선수가 이제 수비에 가담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킥을 올렸고 아, 김민진 선수가 자, 김민진 선수가 벤치로 달려가서 자, 감독 코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김민진 선수가 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네네. 아, 이번 시즌 목표가 매 경기 한 골씩 넣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줬거든요. 네, 그 이제 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크로스가 왔었고 자, 이영주 선수가 김민진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지만 그 경합 과정에서 김민진이 이겨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정 선수 줄기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한번 접어놓고 이겨냈어요. 들어왔어요. 과연 이영주, 이영주 슈팅! 오! 자, 물전이 있었는데 매급하게 또 우비를 쓰셨는데 아, 네. 자, 우선 거래미 골키퍼 펀칭이 있었고요. 오, 슈팅! 옆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장승기의 슈팅. 네, 확실히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네. 공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또 슈팅까지 연결시키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혜미 골키퍼의 펀칭이 멀리 가기보다는 슈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영주의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크 정면 장슬기의 슈팅! 크로스바를 맞춥니다.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아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심선의 헤딩. 안상미 접어놓습니다. 안상미 슈팅! 자, 높이 뜨고 말았던 안상미의 슛.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슈팅까지 연결을 짓고 내려오는 것이 뭐 역습 찬스를 무마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상미 선수가 이렇게 결국에는 슈팅을 성공을 시켰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태클이 들어왔을 때 있어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정설빈의 백헤딩이 비아에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비아 반대편. 네, 반대편! 슈팅! 첫째 골 주인공은 따이스입니다. 아, 지금 네 따이스 선수의 네. 자, 따이스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보고 꺽꺽대고 웃음을 보였던 버린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모니터로 이제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여기서 기아 선수 하지만 그 전에 정설빈 선수의 이 백헤딩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따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노련했던 게 네. 이제 발을 댔으면 사실 굉장히 미끄러웠기 때문에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골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따이 선수의 굉장한 네 모습. 심서연의 크로스. 자, 비아에게 흘러갔어요. 비아. 네, 비아. 자, 박스 안쪽에서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가져자 후반전 40분이 지나가는 현재 타구장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경기가 현재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네. 태클이 네, 있었는데 나이스에게. 과연 여기서 네. 아, 나이스가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나이스입니다. 네, 나이스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이제 칩샷으로 이제 골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관중석도 이제 축제 분위기고요. 자, 이번 득점에서는 자,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하 선수가 끝까지 뻗어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이제 뭐 권혜미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타이스 선수에게까지 갔는데 이때 타이스 선수가 강하게 차는 것이 아니라 또 정확하게 보고 차는 그런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집샷이 나왔습니다. 아, 네. 자, 굉장히 여유롭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비아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박국립이 올려줬고요. 자, 인천의 공격 중앙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살짝 아, 비아에게 비아! 비아가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5-1입니다. 아, 지금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완전히 비아 선수를 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비아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장슬기 선수의 패스가 아, 네. 자, 수비 사이로 굉장히 잘 빠졌고요. 자, 그리고 그 볼을 비아 선수가 깔끔하게 득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슬기 선수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냥 깔아서 패스가 아니라 상대방 수비가 발을 뻗어도 걸리지 않도록 살짝 띄워서 차주니까요. 자, 지난 경기에서는 권혜은의